제일 기대돼요. 옆 당이면 네 칸, 상 당이면 다섯 칸. 네. 네. 그거하고 똑같아. 저기다가 그냥 보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원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당구를 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당구죠. 리버스 당구. 제일 기대돼요. 네. 자, 이런 리버스야. 이 공도 저번에 원뱅크 걸어치기 했던 네. 옆 당이면 네 칸, 상 당이면 다섯 칸. 네. 네. 그거하고 똑같아. 좀 더 어려운 게 내가 원쿠션 위치가 어느 정도 맞는지는 자기가 쳐서 알아야 돼. 저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대충 그 원쿠션이 어디 맞아요? 맞을지를, 그렇죠. 어디 맞을지를 찾는 거야. 네. 제가 이 공을 8분의 한 5, 6개를 딱 쳤는데 네. 어디가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 맞을 것 같아. 그죠, 거기 네. 맞을 것 같죠. 네. 지금 기울기가 얼마나 돼? 치는 기울기 쪽으로. 2개. 2칸 정도. 네. 그죠. 여기서 지금 맞을 건데, 이렇게 원포인트쯤 날라오면 맞겠지? 네. 그럼 2칸만 내려가면 되잖아. 네. 그죠? 네. 그럼 옆당. 왜? 옆당이 네. 4칸 내려간다고 했잖아. 네. 옆당에서 두께는 8분의 5 두께 맞추고, 4칸 내려가는 거에서 지금 기울기가 2칸이 빠졌으니까 2칸 네. 내려가는 거지. 그럼 이제 에라마진이 좋다는 게, 여기가 맞았어. 네. 이렇게 내려와도 대충 맞을 거고 여기가 맞았어 네. 이렇게 내려와도 이쪽 긴 쪽으로 맞을 거고 맞아요 하나 더 이제 대박이네. 여기서 한 가지 스트로크 잡으면 안 돼 안 돼요? 저희 넣어치기 했던 스트로크 있잖아 그냥 저기다 살려서 한번 탁 보내놓는다 잡지 않고 살려서 보내는 그렇죠 약간 팔로우를 하는 거지 네. 팔로우 스윙을 해서 원쿠션까지만 진입하게 보내놓는 거지 자, 못 믿어서 상단으로 올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자, 자 때려졌어 좀 때려졌어 아, 때려지니까 한 칸이 짧게 가 네 때려졌어 그죠 때려졌죠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연습하는 방법이야 나도 비슷하게 내려가는지를 자꾸 찾아야 되잖아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 득점에 너무 그죠 아직은 연습이니까 득점에 자꾸 신경을 쓰면 힘이 들어가 그리고 천천히 쳐서 지금 여기가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네 저기다가 그냥 보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다가 그냥 보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원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와, 별로 아니에요? 그렇게 힘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지. 지금 저기 한 3포인트쯤이 언저리가 맞는지. 밀어놓기. 그쵸, 이렇게. 자, 원포인트로 가잖아. 오, 네. 그죠? 다 가. 제가 다 시켜봤어, 이거. 네. 다 가더라고. 가요? 네. 안 가는 사람이 없었어. 아, 나 안 가. 이래. 못 맞춘 거야. 아니면 뭔가 뒤에서 내가 이렇게 딱 잡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덜 내리고 싶을 때가 또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하단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덜 내리고 싶을 때는 하단으로 하면 너무 갑자기 좀 덜 내려가긴 하는데 잡히는 경우가 생기잖아. 오히려 이럴 때 멈춰버리고 잡는 거지. 자, 요 정도 맞고 지금 한 칸 반 정도 더 내려와야 돼. 네. 이것도 대충 원포인트 정도 맞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잡는 거지 잡아볼게요 당점은 똑같이 놓고 네, 당점은 똑같이 놓고 자, 임팩트를 딱 잡는 거지 자, 좀 많이 잡혔다 네, 많이 아니면 잡았죠. 당점이 좀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잡는 걸 잘 안 써요 아, 근데 왜 저한테 이걸 잘 잡길래 잘 잡길래 아. 한번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한 건데 네. 한 번만 다시 잡아볼게요. 네, 한 번. 적당히 잡아볼게요. 네. 딱 이렇게 임팩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되잖아. 살짝만 잡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임팩트를 딱 주는 순간 네.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거지.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다 쳐요, 리버스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반대야, 반대. 자, 이렇게 돼 있어. 뭐지? 이것도 리버스잖아. 네. 여기 정도 맞고, 하나, 둘, 세 개 반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거의 대충 네 칸? 네 칸? 네 칸이면 옆 단. 그렇죠. 뭐 두께는 그냥 한 4, 5 두께. 자, 이번에 느낌상으로 지금 팔로우가 안 들어가서 득점은 됐는데. 놓는 느낌으로 쳐버렸다.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놓는데 여기다가 탁 잡아놓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 칸 덜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공도 똑같아. 아까 그 리버스 쳤던 것 같이 이렇게 보내놔야 돼. 이렇게 보내놔야 돼. 좀 더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팔로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4칸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5칸 정도 해보고 그럼 그걸로 대충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리버스를 뭐 여기까지는 안 친다는 거지. 이 근처에 있으면 다 그런 형태로 맞춘다는 거지. 아, 당점을... 네, 옆당이라고 하잖아. 옆당. 옆당에서 제가 205 스트로크를 이렇게 밀어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완벽하게 코너로 가자. 네. 네. 근데 잡히면 이러고 오는 거야. 아, 잡혀. 아까 같이. 네. 못 밀어놓으니까 잡혀서 절로 가는 거야. 제가 20을 한번 대충 네. 연습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열로 오죠. 네, 잡히나 잡혀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 아, 너무 밀어. 너무 밀어. 그럼 당점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밀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당구를 치는 게 난 더 좋지 않을까.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마지막 레슨이었네요. 좀 아쉽네요.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네요. 저는 정말 아쉽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배우고 싶네요. 아,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연습해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뭐 그럴 때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또. 이상대 프로님께서 정말 좋은 레슨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대 프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 웰컴 스포츠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꼭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저번 시즌은 준우승이니까 이번 네. 시즌 어떻게든 우승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